오늘 제 총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종교 개혁의 그 신앙에 대해서 준비를 하라고 하셔서 그 준비를 하면서 이것이 종교 개혁의 신앙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6절 본문을 먼저 제가 여기서 교독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리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닫나?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십자가에 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네.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은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성령으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이제 던져주고 계십니다. 저는 육체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마치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이 특강을 들으신 분들은 성령으로 시작하셔서 성령으로 끝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오늘 종교개혁 4대 92주년과 신앙운동 제23주년, 그리고 복음주의 신앙운동 제267차 모임에 원근 각처에서 이렇게 오셔서 참석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릴 수 있는 이 시간, 이 예배를 위하여 부족한 종을 일하여 주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저와 같이 은혜의 은혜가 이 주최 측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넘치시길 진심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세상과 교회를 바라보면 마치 그 요시아 왕 시대에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고도 심히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애곡하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의 날이요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패배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소경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또 그들의 피는 흘리어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이니 이는 여호와 이 땅의 모든 거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이라고 스바냐 선지자가 말씀하신 그 바로 시대인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수치를 모르는 모 백성들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작 되기 전 황금이 겨같이 날아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하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니라.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라고 애쳤던 스바냐 선지자와 같은 주의 종들이 일어나시기를 바라는 때와 같다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요엘 선지자께서 외쳤던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리와 천대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부르짖을 자들을 찾으시고 있는 것 같이
이 부족한 종은 성령님의 탄심하신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의 복된 복음을 듣고 그들의 피를 흘리며 발자취를 따라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임박한 때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장세로부터 지금까지는 환란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며 충성되고 종생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믿음의 선진들은 오늘날까지요 그 피 흘림의 발자취를 따라서 초대교회 사도들이 정통 신앙을 계승하여 이어받은 중세의 성령의 사람들은 과거 천년 전에 유럽 중세교회와 카톨릭교회에 아무렸던 그 시대에도 스바냐 선지자처럼 일어나고 요엘 선지자처럼 부르짖으며 부패된 세상과 교회를 향하여 종교 계획을 외치며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쓰임을 받았던 것을 복음주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옥스퍼드의 존 위클리프 주교 종교 계획의 기초를 마련한 새벽벌이라고 그런 불림을 받는 복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외에 윌리엄 딘데일 그리고 이어지는 종교 계획자들 보모스 그랜머 영국 대주교와 헤일 파설 때 피해 여왕 메리의 박해가 시작되고 굴하지 않냐고 종교 개혁의 깃발을 굳게 세우고 하나님의 나팔수로 순교자가 된 그 스코틀랜드의 존 녹스와 종교도 유에이지에 통해서 성경이라는 종교 개혁의 첫 원리를 따라 히브리서 4장 10절 13절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하여 쪼개주고 쪼개짐을 당하고 벗겨짐을 당했던 사람들만이 개혁자로 하나님은 세웠던 것입니다. 뜨거운 은혜의 말씀으로 체험한 사람들만이 불시험이 남했던 종교 개혁 과정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후 종교 개혁을 일으킨 곧 오늘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이 복음주의 신앙운동에 따라가는 동역자 여러분들 이 있게 하여 주신 그 종교 계획을 일으킨 루터나 칼빈에도 이와 같은 동일한 체험이 있었습니다. 특히 마틴 루터는 오늘 복음을 위하여 1517년 비덴베르크 성 교회 95개 조항에 반박문을 붙이면서 계획의 개치를 올린 개혁자로서 오늘 499년째 종교 계획을 기념하게 하신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제5대 강령이라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그리고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종교개혁의 원칙은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이론이 아닙니다. 개혁자들이 자신들의 삶 속에서 깊이 체험한 살아있는 진리이자 부인할 수 없는 동력이었다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복음주의 동역자 여러분 루터는 여기나 겨하고 부동하게 서 있습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취소할 수 없고 또 취소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이 몸을 도우소서. 아멘. 종교 개혁의 불꽃을 하늘로 쏘아올린 루터 그가 1521년 종교재판과 이단신문에 행하였던 그 시대에 로마 카톨릭의 옹호하는 자들이 자처하는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앞에 남긴 말입니다. 오늘날 이 현실이 루터의 시대와 같은 상황이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가 하루에 100개씩 지금 현재 사라져 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도 합니다. 그리고 큰 교회, 작은 교회로 교회가 나눠져 있고 육적교회와 영적교회의 전통을 이어가는 교회와 정통을 이어가는 교회, 시작군 목자와 참 목자가 있는 교회, 종교 다원주의 신앙 안에 구원관을 가지고 성도들을
양육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구원관의 교회가 있는 이런 시대에 한 성령 아래서 나눠지면 세상은 펜소선이라는 말을 듣게 만들었고 기독교는 개독교라는 현실을 반영한 신교가 요즘 남한 이때 사랑하는 우리 복음주의 신앙운동에 참석하신 동역자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들이 같이 일어나며 부르짖으라고 바로 스바냐 선지자가 외쳤던 것과 같이 요엘 선지자가 외쳤던 것 같이 오늘 성경 본문에서 성경이 기대하신 성령님께서는 성령의 감동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리석더라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더라 오늘 이 복음주의 신앙운동에 참석한 동역자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느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십자가에 따라 이들을 육체로 마치겠느냐 저는 이 말씀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이가 아무라의 시대에 루터가 복음을 깨닫고 의뢰받아 확고 부동하게 서서 종교 개혁을 시작한 것 같이 복음주의 신화운동 본부의 동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말씀을 깊이 이 시간에 묵상하면서 루터처럼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고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성령으로 마치고자 오늘날도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오직 복음을 위하여 복음행정 집회에 연연없는 복음의 총회장님의 복음행정을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임을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여러분들에게 계승하시기를 바라면서 기도하시면서 오늘도 이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저는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 송회장님께서 쓰셨던 복음행정 제1권 시작하는 날 45페이지 하단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한 걸 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는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에 그 성경 말씀을 시작의 본문으로 삼으시고 이어 끝으로 46페이지 말에 우리는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라고 빌립보서 1장 6절 그 말씀의 끝맺음을 한 복음행전을 집필한 성령의 사람과 이 자리에 함께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종교의 계획자들은 누구나 다 성령으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마쳤습니다. 오늘 이 복음주의 본문은요 한 달에 한 번 그저 와서 이렇게 참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시면 한 사람도 올 자가 없다고 그런데 우리는 처음에 와서 시작할 때는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심을 보시고 나는 정말로 복음주의 신앙을 다시 한번 내가 부르짖고 제2의 종교 개혁을 해보겠다고 몸부림을 치면서 참석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고 오늘까지 종교 499년을 기념하면서 복음주의 신앙운동 23주년 그리고 복음주의 신앙운동 267차를 이렇게 모이시면서 저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월로 받으신 몇 년이 됐습니까? 그런데요, 불이 붙는 것이 아니라 점점 꺼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정말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면, 성령으로 마칠 수가 있다고 한다면, 평양의 장대인 교회에 1907년대에 쏟아졌던 그 성령의 불이 이 자리에 떨어져서 우리를 통하여 오늘과 같은 우리 현실과 교회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제2의 복음의
불을 붙게 하여 주옵시고, 또 성령의 불이 죄의 성령의 역사가 평양의 장된 교회에 일어난 것 같이 우리가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다시 한번 주가 되셨던 총회장님의 그 처음에 집회했던 그 첫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끝마칠 수 있도록 우리가 한 동역자로서 한 성령 안에서 함께 더욱더 종교의 계획의 신앙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동역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종교 계획자들은 다 누구나 다 성령으로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마쳤습니다. 오늘의 복음주의 운동 본부는 확신한 것을 견고히 붙잡고 저는 시작했다고 여기서 말씀할 수 있습니다. 확신한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이렇게 다시 한번 또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하면서 끝을 맺었습니다. 착한 일이 과연 무엇입니까? 이 시간에 또 묻고 싶습니다. 그것은 오직 성령에 이끌려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예수님처럼 그리고 중세 세대의 그 발밭을 따라 갔던 종교 계획자들과 같이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한 루터와 같이 암울했고 캄캄한 이 시대에 세상과 교회를 향하여 성령으로 마치라고 다시 우리에게 예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들이 예언했던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만왕의 왕 만주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십니다 라고 우리에게 그 시대의 계획자들처럼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종회장님이 바랬던 바로 이 주체이고 우리의 시작한 일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참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끝맺음의 확신입니다. 특별히 오늘 NCV TV 이 방송을 통해서 시작일 이곳에서 하신 그 마음이 성령님께서 그 시작하는 것이 끝마침도 성령님이 끝마칠 수 있도록 전 세계에 복음주의 운동 전파해 주시면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더욱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연약한 사람들이 모이고 정말로 이제 은퇴한 그런 분들도 계시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다시 우리에게 주시는지 성령의 역사를 불을 던지기를 원한다는 것을 이 시간에 이 복음주의 신앙운동 바로 기념을 통해서 우리가 종교개혁의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동역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너희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나 피 흘림의 바자체를 따라갔던 모든 사람들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성령으로 마친 일로 믿습니다. 이 종은 아버지여 육체의 사람으로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일하게 하여 주심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마치기를 원하고 있사오니 오늘 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짧은 특강에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큰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아버지 주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동역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